지난 5월 6일 많은 시민들이 화창한 봄 날씨를 즐기고 있는 월드컵 평화의 공원. 한가로운 주말 오후의 공원 한켠이 소란스럽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옷을 벗는 이 남자. 산책을 하던 시민들의 눈길이 모아지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까지 벗어던졌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한가득 짐을 싣고 장소를 물색 중인 계량 한복 차림의 이 남성이 오늘의 주인공 김창현 씨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무언가 적혀있는 판넬들을 늘어놓는 김창현 씨. 내용을 보니 환경을 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듯한데 그를 돕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 아, 시작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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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김창현 씨. 오늘 계획한 것들을 모두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사실 김창현 씨의 직업은 초등 수학 강사이다.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재활용품을 활용한 수학 지도법을 개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멀쩡히 버려지는 일회용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지구에서 종이컵을 몰아냅시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해 오면서 아들과 함께 대전에서 서울, 대전에서 부산 등 국내 4차 행군을 하였고 그동안 약 5천여 개의 스테인리스 환경컵을 무료로 배포하여 조롱박 부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가 오늘 준비한 퍼포먼스 역시 종이컵을 지구에서 몰아내자는 캠페인의 홍보를 위함이다. 하나 둘 모여두는 사람들. 특히 공원에 놀러 나온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구조물을 반쯤 만들었을 무렵 그가 상의를 벗었다. 그의 등에 그려진 지구와 종이컵의 모습을 통해 퍼포먼스의 내용을 짐작해본다. 종이컵은 뭘로 만들어질까요? 나무를 많이 베면 어떻게 될까요? 숲이 없어져요. 숲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퀴즈를 맞추거나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시민들에게는 준비된 스테인리스 환경컵을 나눠주고 있다. 김창현 씨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무료 환경컵이다. 그냥 나눠드리면 의미가 없는데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알려드리고자 이제 그 작성하는 거 설문지인데요. 시민들은 종이컵을 생산하기 위해 파괴되어가는 숲과 그 피해에 대해서, 나아가 지구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대해 이해하게 되며 이것은 김창현 씨와 회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1일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이제 많이 되도록이면은 제 컵 일회용 내 컵을 쓰고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아야죠. 네, 컵 받았어요. 지구를 아껴야죠. 어느덧 지구의 모습을 한 폐 종이컵 구조물이 완성되었다. 지구에서 종이컵을 보내냅시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한 오늘의 퍼포먼스. 바로 그때 김창현 씨가 바지를 벗기 시작했다. 마치 아마존 밀림 속 원주민을 대변하듯 신체의 주요 부위를 가린 코데카만을 착용한 김창현 씨. 걱정 반, 호기심 반,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데 오늘 계획된 퍼포먼스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메시지를, 지구의 종이컵을 몰아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행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컵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딛는 김창현 씨. 그야말로 온 몸으로 환경의식을 전달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그의 바람이 간절하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종이컵을 여기 있습니다. 네, 종이컵 거의 많이 쓰는데 퍼포먼스라 해야 되나? 네, 이런 거 보니까 좀 반성이 많이 되네요.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는 확실히 성공한 듯하다.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김창현 씨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월드컵 공원에서의 퍼포먼스를 마치고 이동하는 김창현 씨. 그의 미소는 무사히 행사를 마친 데 대한 안도일까? 말은 생각이 안 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원고 있잖아. 그것을 구 안에다가 넣어놓고 찍으면서 찍으면서. 아니 어쩐지 말씀을 잘하시더라. 아, 저 태국 때는 줄 알았어요. 한 고비를 넘으니 긴장이 풀리고 다음 장소에서의 행군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오후에는 광화문까지 가두 행진을 하면서 환경컵을 나눠줄 계획이다. 김창현 씨의 퍼포먼스는 표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후손을 위한 자연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이제 하는 운동이 산불 운동이거든요. 부족하게, 불편하게, 불결하게 살자. 최소 소비를 통해서 저축이 또 되잖아요. 최소 소비, 최대 나눔. 그래서 제가 아낀 것을 최대한 많이 또 나누자. 그리고 이제 신발도 네네. 소비를 안 하는 차원에서 몸을 신고 다니고 있죠. 네. 일단 저는 어떤 쇼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좀 놀랐으면 좋겠어요. 오전 퍼포먼스를 무사히 마친 덕분일까? 김창현 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못해 빠르다. 네, 원래 뭐 걸음이 좀 빠르세요. 아, 이런 캠페인하고 할 때는 힘이 막 솟아요.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일들이 그냥 내 힘으로만 되는 것 같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행군을 계속해가는 김창현 씨. 시청 앞 광장에 다다랐다. 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는 또 과감히 옷을 벗는다. 이곳 시민들의 반응도 월드컵 공원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종이컵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베어지는 나무로 인해서 눈이 멀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지구가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 광화문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행진이 마무리될 무렵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어떤 법규 때문에 운난죄 어떤 규정인데 운난죄가 저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건 본인 생각이잖아요. 본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도 되냐 말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걸 애매해서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과다 노출로 인한 경범죄라고 말한다. 결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담담한 표정의 김창현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퍼포먼스의 모습이
일반 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연행을 해간 거죠. 나머지 회원들이 그를 찾아 경찰서로 향했다. 옷을 추려입고 경찰서를 나서는 김창현 씨. 소임에 충실을 했으니까 제가 뭐 아무 개인적인 관중도 없고 당연히 또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환경운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제 과다노트는 경범죄에 해당이 되니까 뭐 즉결 심판 여기 출석하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별 얘기 없었어요. 준비됐던 무료 환경컵과 홍보용 소품들은 이쯤에서 정리하게 됐다. 이제 과다 노출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환경운동을 감행하게 된 것은 아들하고 걸어가면서 대전에서 뭐 서울, 부산 이렇게 점잖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여전히 세상에 변화는 기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과다 노출까지 법적으로 어겨가면서 과다 노출까지 하게 됐는데 기구 접근에는 엄청난 그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환경 문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구와 후손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환경운동가 김창현. 그는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이다. 저는 판사한테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과연 그게 선한 일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게 과연 악한 일일까? 우리가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유리포, 조인컵, 비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합법이지만 죄입니다.